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사용된 중심은 헬라어 카르티아인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불쾌한 기분을 지워내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 제목을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 말 앞에서 절망적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때에는 혼자 하다가 다치고 실패해서 아파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용서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용서도 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붙들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마음으로 불가능한 용서를 하며 사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며 사는 주님을 닮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